이거 기술 필요 없다고. 무는 게 이렇게 혼자서 장난삼아 던진 사람이 잡고 네. 장비 자 갖다 놓고 열대듯이 풀어놓은 거 하나도 못 잡고. 오히려? 그런 거예요 원래 낚시가. 이 양반 아닌데 말고 그 다음번에요. 네. 거기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잡았어요 제가. 네. 잡았는데 나는 사실 지금 뱀장어 처음 한 정도거든. 네. 난 바다 낚시를 좋아했어요. 네. 미국에서. 장비 보니까 붕어 떼던데. 아, 이것도 장비 보면 딱 아시는구나. 우리 저 처남이 하도 심심해하니까 낚시해 그러면서 두 개 줘서 내가 지금 가져와서 하는 거지. 난 장비 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. 근데 이거 잡는 건 내가 기술자야. 야, 네? 잘 하시는 것 같아. 근데 장비가 진짜 붕어 때 왜 내 붕어 때 말씀드리냐면 이게 언제 큰 게 작은 게 될지 모르잖아요. 큰 건지 어쩌다 복 좋아서 운 좋아서 큰 게 물었어. 기아 그냥 그 낚싯대 같은 건 다 망가져요. 와르르 캐버려. 아.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. 힘이 장사야. 릴 뭉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? 이게 저 펜이라고 대구 릴이고 전부 미제예요. 펜 이거 내가 이걸 씁니다. 미국에서 이거. 펜이 최고예요. 이거 지금 야. 한 20년 썼어 내가. 그렇죠. 이건 바다 민물 전용이거든. 이거 릴이고 대구 다 그냥 세트로 이제 펜 알아주잖아요. 펜 끝내줘. 이거를 해야 불안하지가 않아. 안 망가지니까. 며칠 전에요 비 많이 오고 저거 했을 때 저기 지금 저 철탑 있죠? 네. 철탑 반대편 저쪽에. 네. 거기 철탑 밑에 가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던진 거야. 이 낚싯대 가지고 네, 뭐 잡으셨어요? 아 그걸로? 누가 이제 말만 듣고 비 구적구적 맞으면서 가서 던져놨어요. 던져놓고 한참 있다가 심심하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뭐가 쩔렁 소리가 나더라고. 딱 보니까 낚싯대가 그냥 착 가도 휘는 거야. 뭐 요지부동이야. 예, 꼼짝하네. 예. 돌에 걸린 것 같아. 돌에 걸린 것 같아. 그 정도예요 그 느낌이? 꼼짝하는데니까. 그래가지고 그냥 땡겼는데 예. 두둑하더라고. 예. 그러니 억지로 막 감는데 안 감기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이걸 내가 낚싯대가 좋았으면 건졌을 텐데. 아이고 너무 예, 응? 예. 두 번을 그래서 이 펜이 아니 못 올리셨어요 그러면은 결국은? 못 건졌어요. 아이, 못 건졌어요. 그래서 장비를 주고 그래서 내가 이 펜 어디에요? 그 위치가 어디? 그날짜에 두 거기 차 될 수 있는 주차인데 거기 차는 뭐. 주차장이 없죠.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장비 많은 거 저기 저 철탑 있죠?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. 철탑 반대편 저기 철탑 있어요. 철탑 반대편? 그러면 이게 저 선유도인데 선유도 저쪽이죠. 그러니까. 아 저쪽 색강? 네 거기서 그 사이로 던졌는데 색강 있잖아요. 예. 그럼 저쪽 편에 앉았어요? 저쪽 편에 앉았어요. 아, 이쪽 선유도를 보고? 예. 그게 앉았는데, 그러니까 저거 밑에예요, 바로. 거기다 던졌는데, 두 번을. 그건 낚시 금지구역 아니에요? 금지구역은 아니에요. 아,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금지구역이에요. 다 앱에 나와 있어. 아, 예.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금지구역인데, 거기서 그날 내가 그게 뱀장어라는 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뱀장어가 틀림없는 게 네. 딱 섰던 게 쩔렁하더라고 그러더니 딱 한 번 쉬더니 그 다음번엔 쫙 키는 거야. 아 뱀장어가 그래요? 네? 뱀장어 입질이 그래요? 뱀장어 입질이래 그게. 아... 그러더니 일어나지를 안 해. 이게 일어나지를 않고 그대로 쉬더라고 계속. 그래가서 딱 쳤는데 내 이 낚싯대 가지고 뭐 땡겨도 안 나오더라고. 이것도 미제야. 야 장비가 대단하시네. 이것도 미제. 이거 왜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.